어 왔어. 어 왔어. 어 좋아 좋아. 어 우산이 너무 귀엽다 다들. 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저희는 어쨌든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의 이름으로 모인 거니까 이제 다시 지구를 아끼자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도 모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파래를 줍는 활동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은 비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잘 지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바로 제주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김녕을 갈 것입니다. 김녕에 가서 구멍갈 팔에 죽기 정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Let's go! 시작하기 전에 단체 사진도 한번 찍어야겠어. 네, 화이팅! 저희 이제 플로깅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저희 일단 리얼스 저희 업사이클링 단체 티셔츠가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티셔츠를 이렇게 줄 건데 이렇게 페트병으로 만든 옷인데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리얼스 단체치로 맞춰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티셔츠 환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95M 사이즈 오케이 95M 사이즈 자 나가볼게요. 105X라지 있나요?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생들이 아직까지는 환경 정화라는 활동에 많이 눈치를 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더 이상 이제 우리 개개인이 혼자 눈치 보고 내가 주어야 할까? 아,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뭔가 이런 생각에 벗어나가지고 좀 더 넓은 세상 또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같이 정화하고 또 이런 뭐 제로웨이스트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마인드에서 눈치 보지 말고 좀 경치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배님 해초 좀 주워보세요. 오오 아이고 우리 조금 힘들어도 이게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없어지는 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리고 싶어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이쁜 환경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파래가 이제 뭐 올라와서 이렇게 수거가 되지 않으면 썩으면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해녀 입장에서는 해산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덮여버리면 이 파래 밑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알이 너무 어둡고 진짜 해녀 삼촌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또 악취가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에 갔다 오면 씻기도 너무 힘들고 앞으로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 이 대학생들로 인해서 저희 제주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리얼스 저희 포즈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지구를 아끼자라는 거 이름이니까 약간 지구 모양 핫 가슴 앞에 이제 지구 모양을 한번 띄울게요. 눈치 보지 말고 경치 보자.